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예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란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란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역대 사전투표 조작 역사에서 가장 여러분들 최고치의 이름 조작을 한 겁니다. 7.49%의 사전투표율을 부풀렸는데 오늘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에 의해 제야 K님께서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 청주시 상당구 기초의원 선거의 결과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입니다. 이 분석 결과는 여러분에게 익숙한 제야 전문가가 4월 5일 보궐선거가 끝난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여러분들 정리한 자료입니다. 조작되지 않는 지역은 전주 완산구월 창녕군수 구미 4선거구 창녕 1선거구입니다. 4월 5일 보궐선거에서는 다섯 군데 이름 조작된 걸로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화끈하게 조작한 것이 울산광역시의 조작값 35%, 좌우파 교육감 후보에게 훔친 표수가 8114표, 8114표를 훔치고 8114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총 조작 규모는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에 17,562표를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당선자인 우파 교육감 후보인 김주홍을 낙선자로 만들고 낙선자인 좌파 교육감 후보인 천창수를 당선자로 만들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남조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걸 찾아낸 겁니다. 그다음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 중에서 충북 천주 나는 거의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약 K님이 좋은 자료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오늘 다뤄보도록. 여러분 이 분석은 바로 제야 전문가가 선거 직후에 여러분들 정리한 겁니다. 충북 청주시의 기초위원 시의회 의원에서는 20%의 조작값, 20%라는 것은 상대방 후보가 얻은 100표 사전투표도 100표 가운데 20장을 훔쳐가지고 당선시켜야 될 후보한테 더해 준 겁니다. 그래서 385표를 훔쳤고 385표 마이너스 플러스 385표 등 770표를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충북 청주 나 선거구의 기초위원 선거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좀 더 또렷하게 표시한 것이 이겁니다.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선관위 후보별 득표수 분석 결과. 이거는 제야 전문가가 이런 작업을 한 겁니다. 오늘은 여기에 짙은 회색 부분을 한 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육감 선거는 모두 그동안 조작을 해왔습니다. 2018년 선거도 조작했고 2022년도 지방선거도 조작했고 2023년도 울산교육감 보궐선거도 다 조작을 했습니다. 울산교육감 보궐선거는 5개 선거구에서 모두 다 조작값이 35%. 우파 교육감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수 100장당 35장을 훔쳐가지고 여러분들 좌파 교육감에게 밀어주는 방식의 조작을 남조선 선관위가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눈치를 그냥 내놓고 한 거죠.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서 한 달이 안 됐을 실시됐던 2022년도 6.11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눈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조작값이 확 낮춰집니다. 5%, 5%, 5%, 10%, 5%로. 지금부터 이제 청주나 기초위원 선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이겼습니다. 국민의힘이 승리했기 때문에
저도 이 자료만 발표하고 특별하게 방송에서는 별도로 다룬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제약회의님이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보내줬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위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차이값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청주 상당구에서는 동이 모두 5개가 있습니다. 5개 이름 차이값 사전 빼기 당일이 거의 뭡니까? 예, 좌우대칭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주 상당구 기초위원 선거의 더불당은 차이값이 플러스 9.4%,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10%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국민의힘 후보는 사전투표 투표자 수 기준으로 10%를 훔쳐가지고 그것을 대부분 더불당 후보한테 더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만 보게 되면은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니까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청주 상당구 기초위원 선거에서는 청주 상당구의 사전투표자 수 가운데 10%를 훔쳐가지고 더불당 후보한테 10%를 더해준 총 조작 규모는 사전투표 투표자 수 기준으로 20%의 득표수를 이동시켰습니다. 이동시켰습니다. 불구하고 더불당 후보가 당선이 못됐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시면은 이거를 그대로 득표율을 조사한 것이 이렇습니다. 득표율을 조사한 것이. 그래서 국힘의 후보가 7.9%로 승리를 한 겁니다. 사전투표 투표자 수 기준으로 20%를 조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이상조 후보가 7.9%의 득표율 격차로 승리를 한 겁니다. 48.6%, 더불당 40.8%. 사전투표 투표자 수 기준으로 20%를 조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힘당의 이상조 후보가 7.9%로 당선된 겁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240만 표를 조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0.73%의 득표율 격차로 승리를 한 겁니다. 표수는 24만 7,077표자로 240만 표를 조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0%를 조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후보가 7.9%로 승리를 한 겁니다. 이 그래프를 그려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초위원 선거까지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누가? 남조선 선관위 선거범죄 집단이 기초의원 선거까지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누구 밑에서? 윤석열 하에서 치러진 두 번째 공직선거 청주시 상당구 기초위원까지 이렇게 손을 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거죠. 여기 한 분 말씀하셨네요. 청주시 상당구는 정의택 지역구로서 그나마 청주 상당구만 국민의힘이 우세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뭐 기네스북감입니다. 기네스북감.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똑같습니다. 조작을 하게 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하고 울산 광역시 교육감 선거하고 이게 자연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남조선 선관위가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렇게 규칙적인 차이값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걸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약회의님이 뭘 해봤는가 하니까 그러면은 이 선거를 10월 11일 날 실시됐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까지 한번 조작을 하게 되면은 승부가 바뀌느냐 이걸 조사를 해가 여러분들 보내준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7.5% 정도 조작을 했는데 7.7%로 살짝 올려가 여러분 조작을 해봤습니다. 조작을 해보니까 4월 5일 청주 보궐선거 플러스 마이너스 20% 정도니까 사전투표 투표자 기준으로 20%를 또 조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더불당이 패배했다. 이 상황을 강서구 보궐선거에 적용할 경우 더불당 패배가 자명하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7.5% 정도의 투표 인수를 부풀려 강서구 보궐선거를 조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7.7%를 조작을 하게 되면 0.1% 차이로 더불당 후보가 당선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조금 더 이제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의견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제약회의님이 한 7.7% 정도 사전투표율 부풀리기를 하니까 승부가 바뀌어가지고 더불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기를 내가지고 화끈하게
한 7.5%를 조작하지 않았냐 이런 갓을 검증되지 않는 갓을 그러니까 청주시 상당구에 사전투표 투표자 수 20%를 조작했음 불구하고 더불당 후보가 패배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분발해가지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확실하게 더불당의 진교훈 후보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7.5% 부풀리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예 그러니까 청주구 상당구에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7.7% 정도 조작을 해야 사전투표율을 부풀려야 더불당 후보가 당선되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7.5%의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기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말하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 내용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살펴봐야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청주구 청주시 상당구에 이렇게 다 데이터를 만진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처럼 선거라는 것이 완전히 개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판을 가지고 있죠. 모두 다 선관위의 선거 사기 세력들이 뭐죠. 사전투표 득표수를 다 조작을 해가지고 승부를 다 조작하는데 뭐 인요한이 혁신이 어떻고 다 뭡니까 거짓입니다. 뭐 유튜브 방송도 다 인요한이 어떻고 뭐 이준석이 어떻고 이렇게 하는데 다 여러분들 투표자들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표를 세는 사람들이 조작값을 어떻게 이어가 여러분들 승부를 결정할 건가 그것만 여러분들 결정되게 되면 끝이 그러니까 사전투표 제도가 유지가 되면은 그냥 뭐 나라가 온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기가 찬 것은 8번이나 부정선거를 했는데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아직도 여러분들 조갑제 딸인 조셰별은 뭐죠 대한민국 선거가 아날로그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야 사람들이 난 진짜 조선 사람들 징글징글합니다. 뭐 이익이면 뭐죠 거짓도 하고 조작도 하고 사기도 치고 뭐죠 온 짓을 이러면 다 말하는 겁니다. 오늘 천지님께서 민주주의의 선거는 총알보다도 무섭다는 건데 얼마나 더 망가져야 느끼는지 제 기분이 그런 겁니다. 야, 한 번도 아니고 8번이나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죠 민간인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선거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그냥 뱃속까지 다 이런 파헤쳐가 이런 공개를 하는데도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한동훈 이런 법무부 장관 싱글싱글 웃고 그러니까 정말 대책 없는 인간들이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부정선거를 하는 사람들은 더불당 사람들이 이익을 많이 보지만 자기 자식들이 항상 이익을 보는 쪽에 있을 그런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한 세대 두 세대가 가게 되면은 이익을 세상살이란 거 다 뭐죠 흥하는 자가 망하고 망하는 자가 흥하기 때문에 지금 이익을 본다고 해서 손자 손녀까지 이익을 보는 건 아닌데 어떻게 당대만 생각해 그렇게 부정선거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부정선거를 제도화하는데 그렇게 뭐죠 예? 부역을 하고 은폐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이야기죠. 정말 참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이런 부정선거를 보고도 좌파 계열의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 야, 너가 진짜 죽도록 앞으로 고생할 거다. 한 나라에서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은 그게 북조선하고 다를 게 뭐가 있노?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야, 어떻게 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망가지는데 기가 찬 거죠. 아무튼 내가 볼 때는.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선거 부정을 파헤치는 그런 노력을 중지하게 되면은 사실과 진실이 더 많이 어둠 속에 묻힐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또 다르게 노력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꿋꿋하게 사람이 이러면 한평생 살다 가지 않습니까 두 번 살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러면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저 세상으로 가는 건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지 자식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게 되면은 부정선거를 이렇게 자행하고 부정선거를 이렇게 덮는데 대법관들이 이름들 혼신의 힘을 다하고 헌법재판관들이 이름들 사전투표에 그 말도 안 되는 제도들을 합헌이라고 이름들 인정하고 대통령께서 입을 다물고 말이 됩니까? 너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게 되면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 사람이라는 것이 지식도 중요하고 나이도 중요하지만 자식을 낳아서 키워본 사람들하고는 참 차이가 많으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손자 손녀를 보게 되면은 그 아이들이
참정권이 박탈당한 상태에서 전체주의 체제, 일당 지배체제에 살아가는 것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떠올릴 수가 있으면은 이렇게 침묵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앞으로 당할 그런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사람이 여러분들 다 태어날 때부터 권리하고 의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권리와 의무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사람이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책임감이라는 것은 인간을 굉장히 고결하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인간을 더욱더 인간답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책임감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 조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법관들이 부정선거를 덮고 선관위가 거짓말을 일상으로 하고 법무부 장관이 뭐죠? 예, 선거 부정 문제는 자신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선거 부정을 저질러서 모두 다 의사당을 장악한 더불당 국회의원들은 다 여러분들 뭐죠? 침묵하고 헌법재판관들은 QR코드나 이런 부분을 다 여러분들 절차상의 문제라고 여러분 다 판결을 내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다 입을 다물고 조갑제는 지금도 부정선거 없다 방방 떨고 그게 말이 되냐 이야기. 정말 악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하다 이렇게 그렇게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바뀌어버렸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처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사악하게 됐을까. 이번에 송재훈 교수 이름 칼럼을 가지고 조갑제가 여러분들 자기 딸인 조채배를 통해 가지고 엉터리 칼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사주하는 걸 보고 진짜 인간이 사악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사악함에 우리가 질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